안녕하세요. 뉴 캐다리 쌤입니다. 오래전에는 미국에 와서 살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좋고 예전에 미국에 오셔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의 말씀으로 본다면 돈을 세기 어려울 만큼 돈을 세는 시간이 부족할 만큼 현금을 벌기가 쉬운 때가 있었다. 그리고 내가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면 저녁 때까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다.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오프라인에 있는 스토어들이 힘들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점점 온라인이나 시대가 발전하면서 첨단 시대가 되면서 상품의 회전이라든지 어떠한 상품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예전 기존의 경기만 못하다 실질적으로 체감 온도가 굉장히 경기가 안 좋다. 그리고 렌트비 내고 내가 가게 운영하기 힘들다. 직원들 주급 주기도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가져가서 수익으로 생겨서 내 가정생활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나의 수입 또한 적게 되죠.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내가 받지 못하게 돼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정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판단을 한다면 정부 보조 프로그램인 각종 의료 시스템으로부터 국가에서 실질적인 현금으로 보조를 받는 것으로부터 또한 학자 융자금 그리고 노인으로서 아니면 내가 장애로서 어떤 부분을 받아야 될 경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지금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거부하는 조건을 내세우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안 통과를 시키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국가의 이익보다는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일개 개인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는 큰 타격이죠. 삶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현장에 터전을 갖고 있는 우리가 갑작스럽게 반이민 정책으로 바뀌는 법안에 따라서 큰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해도 통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법안의 내용이 오게 됐을 경우 준비를 하시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어떠한 주제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8년도에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영주권을 받기가 힘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개정이 지금 상정이 돼서 거의 통과를 하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 법에 제안을 받으면서 힘든 과정과 신경을 써야지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적 부조, public charge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내가 받게 되면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공공 혜택입니다. public benefit입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받지 못한 현재 영주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뭐 학생 비자로 오셨다거나 주재원 비자로 오셨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의 어떤 비자로 해서 영주권을 생각하고 있고 또 영주권을 미래에 계획을 하기 위해서 현재의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국가의 어떠한 저소득층을 위한 그리고 국가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을 거부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생계보조금, SSI라고 그러죠. 삶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못하시는 분들이 받는 보조금에 대한 부분, 두 번째로는 빈곤층에 대한 현금 지원.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이민자들이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 국가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세 번째로는 주정부의 일반 보조금. 이 세 가지의 구성원 내에서 내가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게 되면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가 제일 많이 듣고 사시게 되면서 또 실질적으로 한국분들도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의료보험 중에서 내가 막대한 비용을 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생계 유지가 안 되는 분들이 신청하는 메디케이드 국가 의료보험 보조 프로그램이죠.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사실 이 부분도 미국에서 사시면서 또 아기를 낳기 위해서 또 아기를 낳자마자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푸드 스탬프입니다. 정말로 돈을 벌지 못해서 3인 가족, 4인 가족이 먹기 살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최소한의 생활비용, 식비를 쓰기 위한 보조 프로그램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파트를 받은 경우, 사실 저소득층 아파트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신청을 한 다음에도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주거에 대한 부분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식비, 먹는 거에 대한 부분과 의료에 대한 부분과 삶의 내 주거에 대한 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노인이 된 다음에 노인의 저소득층의 메디케어 파트 D라는 프로그램으로 또 지원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또 성인이 된 상태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국가 지원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정부 프로그램을 받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영주권이 거절이 되거나 영주권을 심사 단계에서 블락을 시키겠다는 거죠. 물론 이 모든 내용이 작년 2018년도에 공포가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법안 개정과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 법 시행하는 날짜로부터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받으셨던 분들은 아니고 그 법이 통과가 돼서 시행령이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영주권자이면서 이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큰 문제는 없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그러한 분들이 해외에 장기 체류를 할 경우, 아시겠지만 영주권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체류를 할 때에는 re-entry permit이라 그래서 내가 외국에 장기 체류를 하기 위한 신청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6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하다가 미국 내에 들어오게 됐을 때 공항에서 이 사람은 미국에 처음 들어오는 조건인 것처럼 판단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 반이민 정책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 뭐 영주권이라든지 가족이민 초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조건들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아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부분이 신분의 해결적인 부분인데, 여러 가지 조건에 걸림돌이 돼서 내가 낙심을 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그러면서 내 삶에 있어서의 360도 다른 조건을 생각해야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사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예전에 경기가 좋았을 때 받을 수 있었던 모든 혜택 누리고 살아라 라고 생각하고 또 들었었던 일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현재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미국의 경기가 좋았을 때 내가 받아오던 조건들이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세금 보고하는데도 문제가 없었고 삶에 있어서 살아나가는데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이번 경우에 내가 이 조건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갔다면 한 번쯤은 조심해서, 그리고 이 모든 조건에 들어가지 않게끔 가능하다면 내 주변 환경과 내 삶의 방법을 한 번쯤 뒤돌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지금 현재의 최강대국이고 제일 앞선 나라입니다. 하지만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 오신 분들, 어쨌든 결정하시고 살고 계시는 분들,
되도록이면 머리 아프고 내 삶의 포지션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살아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에 대한 내용, 앞으로 몇 달 후면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겠죠. 하지만 지금부터 하나하나하나 단계단계 고려하고 조심한다면, 그리고 생각해 둔다면 좀 더 우리가 나중에 큰 고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반이민 정책에 대한 부분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